오늘의 취업 정보입니다. 유담 카페에서 음료 조리사를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2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광주시 남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 지사는 광주지사입니다. 오름 직업재활센터에서 인쇄, 목재, 가구 및 기타 제조 분야 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2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광주시 동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 지사는 광주지사입니다. 주식회사 K퓨어에서 건물 청소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2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아산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 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동우테크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 검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2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부산시 강서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 지사는 부산지사입니다. 강변 세차장에서 세차원 및 운송장비 청소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2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보령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 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해피실버 요양원에서 주방 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2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인천시 서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 지사는 인천지사입니다. 구두일 치과병원에서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2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부산시 북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부산지사입니다. 다림건설 주식회사에서 기타 용접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2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 지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우림축산식품에서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2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인천시 서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 지사는 인천지사입니다. 더 자세한 입사 지원과 문의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이나 국번 없이 1588-1519로 전화해서 각 담당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